국민의힘 울산시장 경선 구도가 4파전으로 확정됐습니다. 시민과 당원 투표 각각 50%씩을 더해 오는 22일 최종 후보를 정하게 됩니다. 특정 후보 대세론 없이 감점 룰과 공천 배제 후보와의 연대 등 다양한 변수로 예측 불허 양상입니다. 배대번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시장 경선은 김두겸 전 남구청장과 서범수, 이채익 국회의원, 그리고 정갑윤 전 국회부의장의 4파전으로 확정됐습니다. 현역 국회의원 2명과 원외 인사 2명 간 대결입니다. 최종 후보가 시민투표 50%, 당원투표 50%를 통해 정해지는 만큼 여론 주도권을 잡는 게 관건입니다. 김두겸 경선 후보는 현역 의원들의 출마를 비판하며 일찌감치 여론몰이에 나섰습니다. 현재 국회의원이 거직을 던지고 시장석의 선거에 나선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흠이 되어 상대방의 공격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현역 국회의원은 경선 과정에서 5% 감점을 받게 되는데 치열한 4파전 구도에서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입니다. 컷오프된 후보들의 지지층이 누구에게 갈지도 관심사입니다. 경선 후보들과 공천 배제된 후보들의 합종 연행이 물밑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판세를 흔들 승부수로 작용할 거란 관측입니다. 특히 컷오프 결과에 반발한 박맹우 전 시장의 무소속 출마 여부는 선거판의 최대 변수입니다. 박전 시장은 컷오프 결과에 불복해 재심 신청을 한 가운데 재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내일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 여론도 압도적으로 1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재심 신청에도 바로 잡혀지지 않으면은 바로 무소속 출마 선언을 할 예정입니다. 지역 정가는 박전 시장의 무소속 출마가 현실화할 경우 보수 표심 분산 등 선거판이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UBC 뉴스 배대원입니다.